피해자들이 허 대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측이 소개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전주 출신의 성공한 벤처 사업가. 수상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이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부동산 부자네 유명한 사람인데 전주에서 유지네 막 이런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래소를 운영하기 전 부동산 업계에 있었다던 허 대표. 2017년 무렵 그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개업하기 전에 있던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비즈니스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하셨어요, 2년 전에. 그의 사업은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했어요, 몇 개월. 갖고 네. 몇 개월 하다가 네. 직대가 아니라 직대를 못 주니까 가게를 넘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 허 대표가 성공한 사업가로 보인 건 수상 내역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일단 2018년도에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에서 사회경제부문 대상을 받으셨네요. 글로벌 자랑스러운 힘을 주기 위한 그래서 국회의원상까지 수상을 했을 정도로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으니까 저는 뭘로 받았어요? 뭘 운영하면서 받은 거예요? 히트코리아를 그 오픈을 하면서 그런 상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몇 가지를. 히트코리아 허 대표이사가 사회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허 대표에게 사회발전 대상을 수여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해당 법인의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홍보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코인에서 몇 개를 내가 이렇게 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냥 그 강남에서 큰데도 나는 이제 홍보 전문가고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돈은 등에 걸으면 되니까. 상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상 받게 해드려도 그 영상을 틀고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나가야 되니까 광고비로만 따져도 최하 500이거든. 최하가. 그렇게 승리자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300으로는 웬만한 상임위원장 상을 그렇게 받지 못해. 받으려면 상임위원장 받고 상임위원장. 국회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주는 그 상은 허 대표도 받았습니다. 믿을 만한 검증 절차는 밟은 걸까? 해당 상임위원장은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나 그 단체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매년 각 상을 각종 직능단체 무슨 뭐 소비단체 해서 그거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이제 우리 말고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 주는 상인데 거래소가 정식 오픈하거나 거래소가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상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성 있게 만들어버린 기폭제가 됐거든요. 피해자들은 수소문 끝에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어? 허 씨, 허 대표 차인데? 어디요? 맞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거요. 네, 허 대표 차 맞아요. 네. 어느 거? 저기? 네, 스플래시요? 네,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을 그때 그은 거예요. 새 보금자리에 거래소 간판조차 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곳에서 허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특동원의 공지사항을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우리 이 회사 운영하려고 하면 한 달에 몇 천이 들어가요. 내가 먹고 도망가려고 쓰면 이미 먹고 도망갔고 우리는 코인을 샀단 말이에요.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그 코인을 줘야지. 그거 내 거잖아요. 그걸 강제 환불이라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저한테 화를 내요?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으로 정식으로 저한테 우리 회사를 전화를 하든 해서 일정 잡아서 오세요. 강제 환불은 뭐 말싸움 뭐 말꼬리 말꼬리가 아니라 인터뷰를 요청하자 허 대표는 자신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던 것은 뭐 운영자들이라든지 대표 이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죄송한 부분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뭐 고객 돈을 뭐 빼돌리고 뭘 하고 이것은 저는 부끄러움은 없어요, 사실. 히트코리아에서 근무하셨다.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저희가 타 거래소나 다른 곳에서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고객분들한테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판매를 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또 출금도 불가능했었고. 모두 23종류의 가상화폐를 상장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실제 존재했던 코인은 5종류, 나머지 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코인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일부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코인도 있고요. 일부는 없었던 코인도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게 없던 코인을 했던 이유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얘는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왔어요. 진짜 ATM기 아니면 정신 어떤 인지를 잡아볼? 그러니까 욕을 항상 해요. 투자자들. 야, 니들이 감히 나를 욕을 해? 안 되겠네. 이 씨는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 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허 대표의 말을 믿고 3개월 동안 투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월급쟁인데 3개월 동안에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한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지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사를 가려고 여기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것 이유도 그거거든요. 당장 살던 집을 내놓고 변두리로 이사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 돈 천만 원은 36만 원이 됐고 이마저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투자를 하라고 해가지고 돈 벌게 해주겠다. 감원 인솔로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다 사기친 거예요. 허 대표는 피해자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이번 달 말일 날부터 출금 해소해서 나가자. 왜? 우리도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 7월 말부터는 막아놓은 출금 계좌를 풀어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계세요. 거래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